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최은숙.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늘이 시간에는 귀를 쫑긋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뭐 가끔 만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원장님 얘기를 가끔 하세요.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인상 좋으시다.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하던가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럼 하셨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뭐그 뒷얘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뭔지 뭐 설명하면 저희 시간 너무 확 지나가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우리 다 아는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뭔지 뭐잘 아실 텐데, 뭐약 중에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뭐 혈압약,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누가 먹어야 되는지, 약의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먹는지, 그럼 이걸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 베이직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먹는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그럼 얼마나 높고 도대체 먹으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효과를 보는지 그런 그걸 알아야 되나요?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하니까 아 이거 네네. 까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럴 그럼 수도 이제 있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수치가 어느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네네.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아, 그러면 숫자 하나로는 얘기할 수가 얘기할 없네요?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콜레스테롤 약을 주세요, 그러면? 이 계산하는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45세 이상, 45세 남자, 여자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일 때 약을 썼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당뇨가 거기에 뭐 고혈압이 하나 더 있고, 뭐 그러면 160 이상일 때 썼고, 거기에 또뭐 담배도 피고 가정력도 있고 또 있으면 130. 거기에 당뇨가 있으면 100. 이런 식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낮아질 때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막두 개, 세 개씩 먹게 되죠. 그런데 한 7년 전부터 이 미국 국립보건원 NIH하고 CDC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개인 한 사람의 흡연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담배를 피는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확률을 보고 그 확률이 7.5% 이상일 때 치료해라. 이렇게 아, 그러면은 나왔어요. 옛날에는 어떤 전체 인구의 평균치의 확률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의 확률을 가지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네요? 조금 더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 됐죠. 좀더 개인화가 됐죠. 그래서 각 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라. 그래서 꽤 됐어요. 그런 가이드라인 나온 지가. 그래서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약을 먹는다는 지금 이제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응급실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응급실에서 의외로 자주 쓴다. 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콜레스테롤 그렇게 많이 죽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이제 응급환자 심장 급성 심장마비가 아, 왔을 때 심장마비. 이걸 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학생 때. 왜 쓰는 거 같니?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콜레스테롤 빨리 낮추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콜레스테롤 약을 아주 고용량으로, 약이 하나가 있어요. 쓰는 약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약을 아주 고용량으로 쓰면 이게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이 우리 몸에 막힌 혈관의 혈전을 조금 약간 부드럽게 해요. 말랑말랑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 환자들이 심장 조영술을 받잖아요. 혈관 조영술을. 카메라로 보는? 혈관 조영술이 이제 와이어가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힌 곳이 좀 와이어가 수월하게 들어가요. 아무래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다음에 와이어 끝에 보면 석션,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혈전들을 좀 빨아들이죠. 근데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심장 닥터들한테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통화하면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듣고 한번 아,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런 작용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네요. 느낌인 거죠.
심장 의사들이 느끼는 느낌이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 결과에 보면 그 네. 약을 고용량으로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비교했을 때 쓴 그룹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았어요. 결국은 뭐 콜레스테롤에 확실히 그러니까 높은 수치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수술할 때도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하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먹는 사람을 정할 때 옛날에는 보편적인 확률로 계산했다면 지금은 예전에는 숫자를 보고 결정했죠. 네.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확률을 보고 개인적인 확률을 보고 계산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알고 싶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심장마비의 확률, 뭐 이런 우리가 심혈관 계통에 생기는 어떤 병의 확률을 낮추는 건 확실한가? 그렇죠. 확실하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NNT, Number Need to Treat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를 놓고 이 약을 썼을 때 도대체 몇 명이 효과를 보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콜레스테롤 약 중에 하나는 제일 네. 높은 숫자가 있는데 그 네. NNT가 56이에요. 그 말은 100명 치료했을 때 56명이 효과를 보더라. 아, 반 이상이네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정말 드셔야 되는 분들은 꼭 드셔라.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그렇죠. 때 네. 같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두세 개를 먹는 경우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요. 흔해요. 두세 개 드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 그래요? 네,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부작용이 물론 한 개 먹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만 보통 두 개, 세 개 먹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물론 일단 부작용은 가장 흔한 건 근손상이에요. 근육 손상, 근육통. 그래서 먹으면 괜히 근육이 아프고 갈비뼈 이런 근육들 아프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근육 손상이 심해서 피검사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 진짜요? 예. 이유는 몰라요. 예. 아, 의사 선생님이. 아,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유전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근손상이나 근육통이 오는 사람은 유전적인 원인이다. 예, 네, 그럴 수 있죠. 확률은 네. 1% 미만이에요. 아, 1% 미만. 네, 아주 적죠. 네네. 우리 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1이에요, 1. 아니요. 하나. 그래서 1% 미만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괜찮다라고 봐요. 없는 거로 봐도 된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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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간 손상인데. 그건 더 큰데? 네, 간 손상인데 이것도 원인은 몰라요. 이것도 유전적이고. 그다음에 확률은 근 손상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1%보다 훨씬 미만이라서 네. 이걸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콜레스테롤 약을 두세 개 드시는 분이 술도 드시고 그러면 지방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간 손상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뭐 간 손상도 거의 걱정을 안 할 정도지만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간에 원래 문제가 있던 사람은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높죠.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을 때는 보통 좀 안 쓰는 편이고요. 그 이하일 때는 주의를 가지고 자주 체크하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꼭 써야 될 때는 쓰는 편이죠. 이게 약간 그 풍선 효과라는 것처럼 요거 고쳐놓으면 여기가 터지고 그렇죠. 여기 고쳐놓으면 저기가 터지고 이러네요. 네, 맞아요. 그거를 주치의가 사실은 좀 면밀히 한 환자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계산해서 네. 이 사람이 과연 콜레스테롤 약만 먹었을 때 네. 얼마 정도 효과가 있고 다른 건 또 요인이 없을까? 다른 건 고칠 게 없을까?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죠. 아까 이제 뭐 나이도 문제가 있고 담배를 피냐 이런 것도 문제가 뭐 된다고 하셨는데 네. 콜레스테롤의 기준을 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음식을 이제 칼로리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과식했을 때,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남는 칼로리들이 우리 간에서 처리 못하니까, 그게 콜레스테롤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뱃살이 높은 사람, 뱃살이 많은 사람, 높은 게 아니라,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을 확률이 높다고? 그럴 확률은 이런. 높지만, 이뇨. 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연예인, 강호동 같은 분들, 아침마다 삼겹살 드시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육량이 많으면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 우리 몸에 근육이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는 근육을 좀 키우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맞죠.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어르신들도 약간의 근육 그 운동,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다음 또 하나의 근육의 장점은 이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왜냐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혈관을 짜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칼슘 성분도 좀 올려줘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중에는 허벅지 근육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맞죠. 있는데. 아, 예. 맞아요? 우리 몸에 제일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팔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을 늘릴 수는 있지만, 허벅지 근육 조금만 하면 늘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하체 근육 중에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거라 예,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넘어지지 마라, Don't fall 얘기를 하셨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무릎이 안 좋거나 이제 힘이 없으셔서 넘어지는 것 때문에 못 걷는 분들이, 그러니까 걷는 걸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영장 안에서 걷는 거, 에어로빅처럼의 물속에 걷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근육에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뭐 물속에서 넘어져도 부러지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네. 물은 그죠? 좀 물은 먹죠. 좀 먹죠. 그리고 또 관절에 하중이 좀덜 가죠. 아무래도 물에서 운동을 하면. 그래서 수중 운동이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도 네. 관절에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자전거 운동도 굉장히 좋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면서 타는 자전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운동이에요. 네. 그 짐에 있는 그렇죠. 자전거. 예. 그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하여튼 수영장에서 걷는 게 나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경호 박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건 정말 정확한 정보다. 알려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걷는 걸좀 무서워하시고, 특히 넘어질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수영장,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획기적인 걸 하나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획기적이고 이미 아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나한테 심혈관 질환이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수치를 집어넣으면, 아, 너는 이 상태로 가면 몇 퍼센트의 그 질환이 올 거야 라는 게 나온다거든요. 잠시 쉬고 와서 한번 그 재미있고 획기적인 사이트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 이경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보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 뭐 당뇨라든가 이런 상황을 가졌을 때 내가 심혈관 관계에 어떤 병을 가지고 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할수 있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네.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 10년 내. 10년 내에 네. 심장마비, 뇌졸중,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것. 거죠. 예. 네. 자, 그럼 한번 그 이제 웹사이트를 빨리 한번 들어가 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이 자. 웹사이트, 이게 뭐 개인이 만든 웹사이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심장학회하고, 여기 위에 보면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라고 심장학회, NIH,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고, 이제 의사들한테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무조건 약을 계속 주지 마라. 확률을 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써라 해서 한 6, 7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보가 뭐 이름, 뭐 데이트 버스,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건 생각하는 아니고요. 그런 뭐 성별, 나이, 담배를 피는지, 당뇨가 있는지, 좋은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나쁜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뭐그 아스피를 먹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확률을 내는 거죠. 개인이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심장이 뭐라는가,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라고 돼 있네요, 예. 진짜. 자, 이제 그 사이트에 가서 이걸 찾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 나이를 먼저 넣고 네. 여자냐 남자냐를 넣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미리 해놓으신 거는 55세의 예, 제가 여자네요. 해놓은 거는 55세의 여자, 동양인. 동양인은 없어요. 근데 other이라고 아들로 불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혈압 넣으시고 정상 혈압이네요, 예, 제가 이거는. 정상으로 불렀어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아주 조절 잘 되시는 분으로 넣고 또이 분은 전혀 다른 질환이 없어요. 당뇨도 예, 아주 없고 건강하세요. 아무 담배도 안 예. 피고 아무것도 없는 네. 초절정의 그렇죠. 정상적인 55세 여성. 네. 그랬더니 확률이 확률이 1.7% 나왔어요. 아, 1.7%는 뭐를 기준으로 1.7%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이 네. 심장마비나 뇌경색이 걸린 확률이라 이건데, 네. 10년 내에. 어.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네. 여기서는 이 말은 55세 이 환자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 아. 여자, 뭐, 체중, 뭐, 약안 네. 먹고, 콜레스테롤도 똑같고, 혈압도 자주 잘 되고, 네. 이런 사람을 100명을 모았더니, 거기가 동양인이고, 네. 100명을 모았더니, 그 중에 1.7%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100명을 모으려면 전체 인구로 따지면 2, 30만 명은 그러게요, 돼야 그 정도 그러게요. 인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 실제로 이분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걸릴 확률은 극히 낮은 거죠. 0.000 몇 네, 퍼센트가 네, 거의 된다.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분이 당뇨가 있다거나 네. 담배를 피면 다른 확률이 그렇죠. 이제 나오나요? 좀 다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본 환자들을 좀 조합을 해서 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제, 이분은, 왜냐면 이제 자. 화면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네. 말로 잘 설명하니까 여러분 더 집중, 더. 네. 아, 이제 이 정말 아이디어라 이분.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좀 나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50으로 올라갔어요. 아우, 아까 180에서 이제 250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네. 확률은 2.5%. 아, 여전히, 되게 네, 의외네요. 여전히 7.5% 밑에, 이하면 치료 안 해요. 아, 그러니까 7.5%가 기준인가 기준이에요. 예, 그 봐요. 이하면은 치료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250으로 올랐다고 네. 걱정하실 게 아니라 확률을 따져봤더니 여전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은 콜레스테롤 약안 드셔도 되고 고기도 한두 번 드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이기는 예, 해요. 왜냐면 많이 그렇죠. 먹어서 네, 올라갔으니까. 조금 드셔도 되고. 그러면 이걸 다 똑같이 해보고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55세 남자 네네. 콜레스테롤도 조절 잘 돼요. 네. 그랬더니 확률은 4.5가 나와요. 왜요? 여자보다 남자는 좀더 확률이 높아요. 남자가 근육도 더 아, 많은데? 그거보다는 글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아프고 평균 수명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높잖아요. 길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럼 뭐 나머지 요인들이 있나 그럴 보네요. 뭐수 있죠. 스트레스나 뭐 예. 음주나 뭐 그럴 수 그런 있죠. 아니면은 예, 그럴 수 불특성질이라든가. 있죠. 스트레스 이런 거. 네. 그래서 남자 그분 55세 남성 건강한 사람 네. 했더니 4.5% 나오고.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250으로. 콜레스테롤을 네. 좀 250으로 올려볼까요? 고기 좀 드셨어요. 회식도 좀 했고. 네. 그랬더니 250 올렸더니 여전히 6.5%. 아직도 7.5 아직도 7.5 미만이네요.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이분도 약안 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 네. 담배 피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서 해볼까요? 네. 담배 피는 걸로 가정을 해서 넣었더니 이제 숫자가 11.9%가 나왔어요. 담배 하나 예, 바뀌었는데. 담배 피기 시작했더니 이제 와. 7.5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그럼 담배하고 콜레스테롤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담배 안에 독성 성분이 우리 안에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그럼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삐딱지들도 많이 끼고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는 거죠. 아, 그럼 담배를 피면 어쨌든 이 심장에 관련된 병은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엄청나게 거네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기 한두 개, 고기 안 먹고 맨날 채소만 먹고 막 그게 그리고 담배를 피워. 담배 피고 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여튼 이건 준비 안 하신 얘기 하나 제가 네, 맞아요. 여쭤보는데요. 담배를 그 이제 그 뭐야 요즘 올가닉 담배가 나오는 거 아세요? 네, 막 올가닉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몸에 좋은가요? 글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뭐든지 그 안에 있는 걸 태우면서 나오는 독소 성분을 우리가 들이키는 거기 때문에 네. 종이를 태우든
뭐 담배를 태우든 뭐 태운 독소 성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태운 연기를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그쵸. 거네요. 예. 거기에서 독소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예. 올가닉 담배 피는 나 아는 분 들으셨죠?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담배 끊으시라고 그랬더니 담배 끊을 생각이 없대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드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3개월 정도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좋아졌어요.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네. 그래서 다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네. 여전히 담배 피시고 그랬더니 여전히 8.3% 여전히 높아요. 약을 그러니까, 먹어도 네, 결국엔 담배 끊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담배 네. 끊으면 차 사줄게. 돈도 많고. 그래서 담배를 끊으셨어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네. 그래서 확률이 4.4%로 떨어지셔서 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실제 있는 얘기를 네, 실제 하고 계신 얘기예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시뮬레이션으로 갖고 오신 넘버는 그동안 진료하신 환자들의 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담배를 끊으니까 7.5% 이상에 있던 숫자가 7.5%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담배가 아니라 비만이다. 네. 이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계산은 하진 않았고 네네네.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네네. 것 같고. 그럼 당뇨는? 당뇨도 있어요. 당뇨도 이 안에 체크하는 안이 네네네네. 있어요. 아마 이것도 당뇨 체크를 하면 아마 숫자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흡연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좀 특이한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최악의 경우를 한번 계산해요. 최악의 경우. 네. 65세 환자예요. 65세 네네. 남자. 네. 아, 사업하시고. 네. 네. 사업도 잘 돼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태우세요. 그다음에 혈압도 아주 높은데 혈압약을 안 드세요. 왜? 고집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는데 당뇨 치료도 안 하시고. 사업하시느라 바쁘셔서 콜레스테롤도 아주 높아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그분 진짜 최악의 환자네요. 네, 그분을 해봤더니 네. 83%가 나와요. 지금까지 저희는 뭐 7.5% 최고가 뭐 11% 이러다가 83%. 네. 그럼 네. 곧 죽네요, 이분.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곧 네.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 확률이 높죠. 아.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충격을 받았나. 네, 그래서 내가 뭐 손주 볼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마음을 네. 드셔가지고 이제 네. 바꾸시려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담배부터 끊었어요. 담배 끊었더니 확률이 83%에서 72%로 떨어졌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여전히 떨어졌어요. 여전히 72% 네. 엄청 높은 거죠. 우리 그 우리 목표는 7.5 밑으로 혹은 7.5% 근처로 가는 네, 게 목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네. 체중도 감량하고 해서 했더니 혈압도 그전에는 180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120대로 떨어졌어요.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랬더니 확률이 83%에서 43%로 떨어졌어요. 반 토막.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뇨약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체중도 더 뺐어요. 이제 재미가 난 거지, 좋아지는 게. 성도가 붙었어요. 네, 네. 그래서 더 뺐더니 당뇨도 조절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25%로 떨어졌어요. 이야, 그래도 아직 7.5%까지 가 있긴 한참 멀었어요, 있어. 아직도. 네. 그래서 이 또 사모님이 또 뭐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차 사준다 그래가지고. 차가 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콜레스테롤 약 먹기 시작해서 콜레스테롤도 정성이 돼서 했더니 8.4%가 나왔어요. 와, 네. 아직 7.5%는 못 미치지만 네. 80%가 넘는 데서 8.4%는 네네. 드라마틱한 그렇죠. 체인지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클도 타고 이제 골프도 이제 카트 안 타고 걸어 다니고 18호를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을 120 밑으로 뚝 떨어뜨렸어요. 예, 그랬더니 7.3%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3%로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7.3%까지. 그분이 아까 몇 세였다 그랬죠? 65세. 그럼 상당히 노력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60세가 네. 넘으면 노력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물론 약의 도움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정말 10년 내에 심장마비나 뇌경색이 올 확률이 83%에서 7.3%로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이야. 이분도 역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실제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대단하시지만 와이프분들이 지금 이제 두 케이스마다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그럼요. 좀 네.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이 모델을 쓰고 환자들한테 보여주니까 효과가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직접 보니까 약을 먹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약을 네. 먹으시고 또 어떤 분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서 약 드시지 말라고 그래서 약을 끊고 네. 부작용 없이 계시는 네. 분도 계시고요.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구글링을 한다고 네. 할 때 뭐를 거기다 넣으면 예, 될까요? 거기에다가 ASCVD라는 말을 치시면 돼요. ASCVD를 예. 치시면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피검사를 하면 받게 되는 거에 보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뭐 혈압이 얼마고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만 넣으시면 몇 퍼센트의 확률을 보실 수 있대요. 그 확률이 만약에 80% 나왔다. 빨리 의사 찾아가시고. 예. 근데 내가 4%밖에 안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죠. 가서 내가 이거 4% 나왔는데 계속 먹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렇죠. 아마도 약을 드시기 때문에 4%가 나오겠죠. 그럴 그거는.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잘 물어보셔야죠. 네. 근데 굉장히 안심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늘 네. 사실 심장마비는 우리가 걱정을 그럼요. 크게 하는 부분이니까 네. 네. 향후 10년간 이제 심장마비, 뭐 뇌경색, 뇌졸중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 아니면 높다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이트 ASCVD를 구글에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고 이경호 원장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담배 끊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도 역시 이경호 원장님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상식보다는 약간 지식 쪽으로 가는 이야기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실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게스트신데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죠? 남은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